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구평 대비 5주 계획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주 4주, 3주, 2주, 1주 해서 D-Day를 향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주차별로 중요한 포인트들도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캐스트로서 5주 계획을 어떻게 잡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표를 보시면 구평 대비 5주 전략으로 선생님의 콘텐츠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완강된 것들과 앞으로 개강할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애매하다라는 포인트가 있으면 QA를 통해서 쌤, 저는 몇 등급이고 어떤 상황인데 언제 무엇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조교들에게 열심히 답변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주 전략으로 모의고사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정말 구평은 수능이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구평부터는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6평까지는 시즌 1, 2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더더욱 짚어보고 다지고 하는 것들을 했다면 지금 6평과 9평 사이에서는 6평에서 한 7월 중순 또는 7월 말까지 정도는 부족했던 것들을 더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수능 대비처럼 수능과 유사한 대비를 한번 해봐야지만 그래야 수능 전에 아, 구평 대비로 이것을 했더니 이게 좋더라 또는 이것이 나쁘더라 아,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수능을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수능 전에 무언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구평이 수능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구평은 수능이다. 구평 뒤에 없어. 구평이 내 목적이야. 구평이 끝이야. 라는 생각으로 가야 돼. 타협 없이. 하다 보면 되게 힘들 거고, 힘든 순간마다, 아, 그래도 구평이잖아. 라는 생각을 하고 싶을 거야. 그건 구평 끝나고 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구평의 결과를 받았을 때, 정말 또 구평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평의 결과를 시작으로, 여기서 내가 더 성적을 끌어내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판단할 때, 그때, 아, 이건 구평이잖아. 수능이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이건 구평 끝나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 구평 시험 끝나는 순간까지는 구평은 수능인 거야. 알겠죠? 자, 마인드를 구평은 수능이다. 타협 없이 수능 준비처럼 구평 준비를 해야, 그래야 수능 전에 정신을 놓고 노는 일이 없다. 알겠죠? 네. 자, 5주 전, 부터 시작해서 1주 전까지 지금부터 딱 5주. 지금 캐스트 올라가는 시점이 아마도 금요일일 거고,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이틀 뒤인 월요일부터 잡았어요. 선생님한테 조교가 정각 중이시냐라고 했는데, 일요일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금요일날 선생님 캐스트를 듣고, 토일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을 쫙 세우시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스타트라는 생각으로 7월 31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때부터 일요일까지, 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주가 꽉 차서 남아있어. 그리고 아마 구평이 목요일.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잖아. 5주 동안, 아, 나 이거 할까? 막상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하느라고, 한다고 성적이 오를까? 아, 그럼 딴거 할까? 아,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막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은 채로 산만하게 어느새 구평 직전이 돼버렸네? 라는 케이스도 너무 많거든요.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잡고,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그냥 믿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하는 것. 해! 하자! 이게 중요해. 알겠죠? 자, 5주 전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모의고사부터 본다면, 실전력을 길러야죠.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 실력만큼의 성적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실전 연습 또는 내 실력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지도 몰라. 실전에서 최고의 성적을 끌어내는 연습. 그걸 실전 모의고사로 이제는 시작을 하셔야지.
정말 실전을 위한 실전을 해야죠. 그래서 8월 3일에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이감 모의고사에 대해서 캐스트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감 모의고사를 런칭을 했고 오프에서 런칭을 해서 이미 1회차를 시행을 했는데 문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감 모의고사를 8월 3일 날 오픈을 할 거고 8월 3일 오픈을 하면 8월 9일에 구평 대비 3회차가 완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8월 3일 오픈하면서 나오는 이감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스타트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정성껏 준비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번에도 모든 개념이 스쳐가도록 모든 접근을 한 번씩은 겪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 문제들이 구평과 수능으로 직결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만든 천우신조 모의고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회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장에서 이미 촬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2회, 3회까지 계속 이어해서 8월 8일 날 온라인으로 교재가 입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8월 8일에서 전후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천우신조 모의고사도 8월 8일 교재가 입고돼서 8월 23일 꽤 빠르게 거의 찍혀 있는 상태에서 오픈을 할 거기 때문에 8월 23일 마무리를 해서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 찍혀 있는 상태에서 오픈을 하지만 완강일을 조금 늦게 잡아놓는 이유는 선생님이 쭉 모니터링을 해보고 아, 이 문제는 조금 해설을 이렇게 더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의 수정들을 수정 작업을 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8월 23일로 일단 잡았고요. 자, 모의고사는 이렇게 구평 대비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해설, 강의 포함된 모의고사가 총 6회, 3개는 이감,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천우신조 이렇게 6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니까요.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한 2개 정도 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균 2개 정도면 충분하다. 선생님들 자아가 여러 개예요. 선생님의 조교들 이야기 많이 했는데 모의고사를 아주 많이 푼 조교들은 거의 없어. 정확히 내가 푼 모의고사를 완전하게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야. 내가 모의고사를 보고 그 모의고사에서 내가 발견한 허점들을 채우고 더 강해진 나 자신을 만들어서 또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양. 그냥 시험만 본다고 해서 내가 성장을, 물론 시험 자체가 주는 어떤 효과도 있긴 하겠죠. 시험만 보다 봐, 뭐 그런 거 있죠.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선생님 토익 뭐 이런 시험 대학 때 물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틀렸을 수도 있지만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올라와 이런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정도이려면 긴 시간 동안 꽤 많은 시험을 봐야 되고 지금 남아있는 이 기간 안에 실전력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 실전력 속에는 실전 연습을 하는 그 시간도 들어있지만 이걸 통해서 발견된 나의 허점을 채우는 것 그것까지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너무 많은 모의고사에 매몰돼서 내 허점들을 채울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안 돼. 저번 캐스트 이야기했죠. 개념, 기출, 저번 캐스트네요. 개념, 기출, 엔제, 실무 그 모든 것들을 밸런스 있게 해줘야 된다. 개념과 기출이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엔제 실무에서 보이는 새로운 문항들을 훨씬 더 잘 풀어낼 수 있다. 기준이 센 사람들이 변화를 잘 느끼고 변화에 잘 적응해서 그것들을 나의 방식대로 끌고 와서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들 선생님 파이널 천우신조 모의고사는 각 문항별로 이 문제를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어떤 개념으로 돌아가서 채울 수 있는지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올려줄 거야. 각 문항에 해당하는 개념 에센스의 어느 부분에 관련 개념을 보시오. 기출 100선, 기출 50선의 어느 부분 관련 기출을 풀어보시오. 좌표를 찍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 허점을 발견하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반드시 채우도록 이 3회의 모의고사에 모든 개념과 기출이 한 번씩 지나가도록 구성을 해줄 테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준킬러 스팟 시즌 1은 이미 완강이 됐고 많은 분들이 풀어보셨고 그래서 준킬러 스팟 시즌 2가 지금 완강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마 캐스트가 올라갈 즈음에는 선생님이 완강을 하기 위해 부분 비어있는 문항들을 촬영을 했을 것 같은데 자, 준킬러 스팟 시즌 1, 시즌 2는 하루에 하나씩 준킬러 스팟에는 13, 14, 20, 21, 28, 29
미적 확통 선택 과목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6문제, 준킬러 6문제 풀어보는 연습으로 괜찮을 거예요. 또는 여기도 레퍼런스가 달려 있어.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을 봤어? 6문제를 풀어봤어? 아, 틀렸어. 아마 아, 나이 정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혹 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에 관련된 개념과 기출의 좌표 찍어준 것에 돌아가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준킬러 그 다음 회차를 푸시려면 이틀에 하나도 괜찮아. 그리고 구평대부로 지금 열심히 제작하고 촬영하고 있는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도 8월 8일 입고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는 준킬러 시즌 1 5회, 준킬러 시즌 2 5회로 진행을 했었지만, 수원수트 스팟은 이름 그대로 13, 14, 15, 20, 21, 22 이렇게 6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 그동안 선생님 준킬러 스팟 보고 싶었던 기아 선택자들도 13, 14, 15, 20, 21, 22로 구성된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를 이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수원수트 스팟은 3회로 구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의고사 6회, 그리고 준킬러 스팟 시즌 1, 시즌 2 5회, 5회 합쳐서 10회, 그리고 수원수트 스팟 3회. 이렇게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하도록 해줄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와 엔제들이고,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이것들은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고 거기서 발견된 나의 허점을 채우게 하는, 정말 실전력을 기르는 그러한 공부라면, 이런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 탄탄하게 받쳐야 되는 개념과 기출에 대한 복습. 마치, 왜 눌렀지? 시즌 3에 합당한 공부가 당연히 위의 것이지만, 시즌 1, 2가 잘 되어 있는, 개념 기출이 잘 되어 있는 사람도 당연히 구평 대비로 복습을 한번 쫙 해야 되고, 또는 잘안 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 기출을 2.5주와 2.5주로 나눠서 개념 에센스나 10데이즈 개념 완성을 이용해서 2.5주나 5주간 하루에 세 과목을 병행해서 2.5주간 적절히 나눠서 쭉 개념을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계획표를 짜서 첨부 파일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첨부 파일에 걸려 있는 계획표를, 되게 뻔한 계획표예요. 개념 에센스 또는 10데이즈를 이용해서 하루에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 밸런스 있게. 이게 수원 끝나고 나서 수투하면, 수투하면서 수원 잊어먹고, 공통 과목 끝나고 선택 과목 하면, 선택 과목 하면서 공통 과목을 까먹기 때문에, 세 과목을 병행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조교들도 밸런스 잘 맞춰서 했어요. 막판에는 수능 대비 때는 하루에 세 과목을 같이 병행해서. 그때 구평 대비가 이퀄 수능 대비이기 때문에 세 과목을 병행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세 과목을 병행해서 2.5주간 개념을 압축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놨으니까, 기존의 개념 에센스를 들으신 분들은 개념 에센스의 개념을 눈으로 읽으면서, 선생님이 이 문제 풀어라고 했을 때 개념 BQ 필기된 거 읽고 알겠으면 지나가고, 이 문제 뭐지? 개념도 선생님 강의를 다시 1.5배속 정도로 틀어놓고 들어야 돼. 근데 본인의 개념 필기가 있으면 개념 필기를 눈으로 보면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그때 미처 들리지 않았던, 여기에 필기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잔소리가 들릴 거야.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복습하시면 되고, 그리고 BQ 문제 풀어라고 하면 그 베이스가 되는 문제를 눈으로 보고, 아, 이거는 선생님이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어 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면 BQ 설명하는 거 바로 플레이 눌러서 들으시고, 이거 뭐지? 라는 느낌 들면 손으로 풀어보시고, 강의를 절대 스킵하지 말고, 조금 빠른 배속으로 들어도 되니까 스킵은 하면 안 돼. 그때 안 들렸던 것들이 들릴 거란 말이죠. SQ 문제 빠르게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듣고, 맞아도 들어야 돼. 맞춰도 들어야 돼요. 선생님 강의는, 그러니까 인강 듣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야 라는 말을 간혹 하는데, 아니야. 조교들은 인강 듣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공부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해. 인강을 듣는 그 순간에 내가 모르는 걸 채우고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나의 허점들을 채워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강을, 그러니까 조교들이나 또는 수강평을 보시면 알겠지만, 막판에 수능 대비로 선생님의 전문항 해설하는 기출 통모의고사 그 해설을 3회 정도 듣기만 했는데 성적이 올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수강생은 좀 느낄 거야. 듣는 시간 자체가 공부라는 거. 그러니까 인강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 내가 내 공부한 거 아니잖아 라는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게, 모르겠어요.
다른 인강은 선생님 모르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에는 꽂아주는 듣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에 공부가 되게끔 그렇게 강의를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듣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 맞아. 듣기만 해도 사실 성적이 나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만든 거니까 물론 복습을 해야지. 복습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SQ 문제 풀어보고 해설 강의 듣고 그리고 못 풀었던 게 있으면 다시 풀어보고 파이널 문제 풀고 해설 강의 듣고 못 풀었던 것 있으면 내 손으로 풀수 있나 다시 풀어보고 해서 계획표에 짜놓은 속도감 있는 복습을 반드시 하시고 개념 에센스로 하기에 조금 내가 개념 에센스를 탄탄하게 들어놓은 게 아니다. 필기한 노트도 없다. 뭐 이런 분들은 텐데이즈를 이용해서 들으시면 돼. 텐데이즈면 세 과목 다 해봐야 30강이잖아. 그죠? 물론 확통 텐데이즈가 없지만 그렇게 2.5주간 개념 에센스 또는 텐데이즈를 이용해서 개념을 압축 정리하시고 혹시 선생님 수강생이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압축적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없다라는 분들은 텐데이즈를 이용해서 30강이잖아요. 세 과목 합쳐도 30강으로 텐데이즈로 2.5주간 2.5주 동안 하루에 2강 정도 들으면 되는 거니까 10데이즈로 개념 압축 정리를 쫙 해버리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나머지 2.5주간 공통 과목의 기출을 엄선해 놓은 기출 100선, 선택 과목의 기출 50선 또는 공통 선택 합쳐서 기출 1호, 2, 3, 0 가장 어려운 기출들만 모아 놓은 것, 기출 100선, 50선을 같이 하든지 시간상 그러기가 힘들다. 그러면 기출 1호, 2, 3, 0만 하든지 이렇게를 해주시면. 기출도 한번 쭉 정리할 수 있을 거다. 이 개념과 기출을 난다잘돼 있어라는 사람들도 다시 복습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여기가 좀안돼 있어라는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투커리를 탄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투커리를 현장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현장에서는 엔제 실무를 진행하고 있고 선생님이 상담해서 계획을 짜준 대부분의 현강생들 성적에 상관없이 개념 에센스와 기출 100선, 기출 50선을 복습해야 돼 라는 계획을 짜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걸 마치 현장 강의처럼 적절한 양으로 분배해서 쫓아가면서 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단단하게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 이렇게 투커리로 가면 된다 라는 거야. 근데 이들 중 어떤 것도 없으면 저는 개념 기출만 했어요. 선생님, 저는 엔제만 풀었어요. 저는 실무만 했어요. 이 어떤 것도 좋은 건 아니야. 왜냐하면 마지막 수능을 보러 갈 때는 내가 개념을 좀 놓쳐버린 거 없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기출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면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딥하게 들어가는 엔제들도 풀어봐야 될 거고, 그리고 100분 안에 진짜 30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도 해야 될 거고, 막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지나가는 연습?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별거 아니었네? 라는 걸 깨닫는 경험, 이 기타 등등이 필요하거든. 그 모든 것들을 수능 전에 다할 거란 말이죠. 어느가 하나에 치중되지 않고. 선생님, 6평 대비로는 이런 말 했었어. 개념 기출이 안된 사람은 아직 개념 기출해야 돼. 충분히 된 사람들은 이제 엔제 실무해도 되지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9평 대비는 그렇지 않아. 9평 대비는 마지막 시험을 보러 가는 심정으로 모든 걸다 밸런스 있게 해줘야 돼. 할수 있어요. 하겠다라는 마음과 하는 행위. 그럼 하는 거야. 할수 있어요. 자, 사람마다 좀 다를 거야. 개념, 기출, 엔제, 실무. 완벽하게 이만큼을 해야 된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는 완벽하지 못해. 개념의 부분만. 이렇게 부분인데 단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개념을 조금 더 얇게. 두껍게 한다는 게 개념 에센스로 기본 개념, 심화 개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다 들어있는 걸로 개념을 한번 총정리한다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10데이즈로 전체 개념을 하긴 하지만 문제량을 좀 많이 빠져있는 개념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10데이즈로 개념을 이만큼 해야 된다면 나는 이렇게 조금 가볍게 그리고 이거라도 하는 게 이거라도 하면 9평 끝나고 나서 깨달을 수 있거든. 아, 수능 전에는 조금 더이 부분을 채울까? 이건 조금 더 얇게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지. 뭐라도 해야지 판단이 가능해.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야. 기출도 이만큼 해야 된다면, 그러면 요 정도만? 그러니까 기출 100선, 기출 50선으로 같이 복습하는 게 제일 좋지만, 거기에 최종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기출들을 한번 다시 총정리하는 기출 1호, 2, 3, 0까지 다 같이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나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기출 100성, 기출 50성까지. 아, 근데 나는 좀 실력이 있고 그것까지 다할 시간은 안 돼. 그럼 기출 1호, 2, 3, 0을. 어쨌든 하긴 해야 돼. 전범위를 해야 된다는 거야. N제도 마찬가지. 준킬러 스팟 시즌 1, 2가 있는데 시즌 1은 좀 지나갔으니까 그럼 시즌 2를 할까? 뭐 이런 생각. 실무, 선생님 천우신 좀만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감, 천우신 좀 문제 다 너무 좋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뭘 해도 해야 돼요. 이 구평은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자고요. 구평은 수능이다. 빨간불 들어온 거야. 뒤에서 나를 막 잡으러 와. 잡히면 죽어. 나를 막 잡으러 와. 근데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나를 잡으러 와. 아, 살짝 피해 있다가 다시 도망가야지. 이게 없는 거야. 그냥 구평은 수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킵고잉, 계속 가야 돼요. 무조건 한다. 왜? 수능이니까. 이런 생각. 피해 갈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지. 구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구평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평은 구평이다야. 근데 이 마인드는 시험 후에. 근데 구평이 막 직전으로 다가올수록 지금 5주 전략 짜주면 이때는 막또 의지가 막 하늘을 찔러. 5주 전략 짜주면 아 선생님 저는 구평 진짜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을 짜주세요. QA가 막 올라온단 말이죠. 계획을 짜줘. 근데 구평 한 1, 2주 정도, 1주 정도 남으면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차라리 수능 준비를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런 말 하면 수능 일주일 전에 재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더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직전에 도망을 가다가 인생이 끝나요 라고 말하면 너무 잔인하지. 그렇게 도망가면 안 돼. 그것도 습관이 된단 말이죠. 그게 경험이 나의 경험치에 도망가는 게 쌓여버린단 말이야. 안 돼. 지금 5주 전략이잖아.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기회가 있고,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지금 하면 되는, 너무나 행복한 5주 전이야. 합시다. 네. 구평은 수능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구평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를 받든, 구평은 구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 할수 있겠죠? 우리 수강생들은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이렇게 금방 말을 바꾸냐? 그래야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금방 말을 바꿔가면서. 자, 그러면. 오늘의 캐스트는 구평은 수능이다. 동시에 5주 뒤에 구평 결과 나오고 나면 구평은 구평이다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때 캐스트 제목은 구평은 구평이다. 오늘은 구평은 수능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5주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들을 잘 주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부 파일에 걸려있는 계획표 다운로딩해서 참고하시고, 그래도 난좀 어렵다, 모르겠다 하시면 QA를 두드리시고. 됐죠? 자, 여기까지 오늘 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주일 동안 또 행복하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진짜 진짜 해야 돼. 알겠죠? 네, 응원하겠습니다.